수학적 사고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규칙성을 찾아내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양의 정보나 혼잡해 보이는 현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수학은 현대의 과학 발전에도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속담이 있다. 어떤 한 사람이 알고 있는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 그 소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아직 듣지 못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한다. 한 사람에게 비밀을 전하는데 하루 24시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사람 모두에게 전달되려면 며칠이 걸릴까? 다음과 같이 차례대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1. 먼저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통계청 사이트로 확인 약 4,800만 명. 2. 한 사람에게 비밀을 전하는데 하루 24시간 소요. 3. 소문이 전달되는 횟수에 따라 그 소문을 알게 된 사람의 수를 다음에 표로 정리하고 그 규칙을 발견해서 우리나라 인구 모두에게 전달되는데 며칠이 걸리는지 계산. 소문이 N에 전달되었을 때 소문을 알고 있는 사람의 수는 2의 N승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약 4,800명이므로 대략 26일이 걸립니다. 참고로 2의 25승은 3,400만, 2의 26승은 6,900만이다. 단순히 전달한다는 것이지만 이를 계산하는 데에는 곱하기가 사용되므로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목표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예에서는 한 명이 한 명에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한 명이 한 명보다 더 전달한다면 순식간에 소문을 들은 사람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행운의 편지라는 트릭이 사기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60억 세계 인구는 33일, 만약 두 명씩 전달한다면 21회 만에 105억 인구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하급수의 효과는 고전 경제학자 멜서스를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는 인구론에서 인구는 제한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식량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밖에 증가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인구 증가의 위험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실로 기하급수는 후자인 산술급수보다 굉장히 큽니다. 산술급수는 예를 들면 5 더하기 3 더하기 3 이라는 식으로 다음 항으로 이동할 때마다 일정한 수만큼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하급수는 5 곱하기 3 곱하기 3 이라는 식으로 다음 항으로 이동할 때마다 일정한 수만큼 곱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쓰임새도 명백하게 다릅니다. 아이의 발육을 조사할 때에는 매년 평균 7cm씩 키가 자라고 있다라는 식으로 식량 생산의 경우와 같이 산술급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조사할 때는 매년 평균 7%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인구의 경우와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같은 평균이라는 말을 사용하더라도 전자는 같은 수를 더해간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평균이며 후자는 같은 수를 곱해간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평균입니다. 그와 같이 같은 말을 사용하더라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변화의 크기를 생각할 때에는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하는 핵심입니다. 기하급수의 위력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인도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워낙 전쟁을 좋아해 백성들이 늘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타라는 승려는 왕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전쟁과 비슷한 규칙을 가진 체스를 만들었습니다. 변화무쌍한 게임 체스에 재미를 붙이게 된 왕은 진짜 전쟁은 그만두고 체스를 통한 축소판 간접 전쟁을 즐겼다고 합니다. 왕은 재미있는 게임을 만든 세타에게 답례하기 위해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하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타는 체스판의 첫 칸에 밀 한 알, 둘째 칸에 두 알, 셋째 칸에 네 알과 같이 두 배씩 밀 알을 늘려 체스판에 64칸을 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왕은 소박한 제안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세타의 책략에 넘어간 것입니다. 체스판을 이 방식으로 채운다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2승 더하기 2의 3승 쭉 더해서 2의 63승 토림으로 계산하면 18,446,744,073,709,551,615 토리나 됩니다. 신문지 접기 실험을 해봐도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두께가 0.2mm인 신문지를 반으로 접는 과정을 반복해 봅시다. 한 번 접으면 0.4mm, 두 번 접으면 0.8mm, 이런 식으로 50번 접으면 신문지의 두께는 얼마가 될까? 실제로 50번을 접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계산해보면 두께는 0.2 곱하기 2의 50승, 약 200조 밀리미터. 환산하면 약 2억 킬로미터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인 1억 5천 킬로미터보다도 커집니다. 이런 예들을 보면 인간의 직관이라는 것은 불완전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